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짜잔. 도전 고래 조심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이 놀이는 5세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AA 건전지 4개가 필요하네요. 욕심쟁이 고래와 한판을 겨루는 스릴 만점 액션 게임이에요. 욕심쟁이 고래의 쫙 벌린 입속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들어있어요. 고래혀를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고래혀는 간지럼을 많이 타요. 고래혀를 건드리면 물벼락을 픽 하고 맞게 돼요. 하얀색 잠수함을 먼저 획득하는 친구가 이 게임의 승리예요. 그럼 상자를 열어볼게요. 구성품에는 고래 본체 하나와 낚싯대 여러 아이템이 들어있어요. 밑에 부분에 보면 건전지 넣는 함이 있고요. 좌측에 보면은 스위치 온과 오프 버튼이 있어요. 먼저 스위치 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고래가 움직여요. 고래 혀 밑에 아이템을 넣어주면 돼요. 들어가. 자, 이 중에 짜잔. 아까 케빈이 설명한 것처럼 이 하얀색 잠수함을 먼저 획득하는 친구가 이 게임의 승리가 돼요. 자, 잠수함은 깊숙이 넣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고래 조심의 하이라이트. 짜잔. 이렇게 물이 필요해요. 물은 고래 왼쪽에 넣는 함이 있어요. 자, 이 뚜껑을 열어주고 이 안에 이렇게 물을 넣어주고 자,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 낚싯대로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빼주는데 이렇게 혀를 건드리면 물을 뿅뿅뿅 하고 발사를 해요. 그럼 케빈이 바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고고!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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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힘들다. 오늘 큰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작은 이 물고기들을 많이 잡았으니까 캐리가 만족하겠지? 어휴, 오래 앉아있다 보니 화장실이 너무 급하네. 이거 아무도 안 가져가겠지? 그럼 빨리 갔다 와야지. 어휴, 어휴, 시원하다. 어? 뭐야? 내 물고기들이 어디 갔어? 안 돼. 오늘 열심히 잡은 건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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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 넌 누구야? 안녕. 난 고래야. 아주 욕심이 많지.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다 먹었지롱. 안 돼. 나 그 오늘 저녁거리란 말이야. 하이, 난 또 오늘 굶겠네. 힝. 어? 미안. 나는 여기에 맛있는 물고기가 있길래 주인이 없어서 내가 바로 먹었지. 아, 안 돼. 그러면 내 입 안에 있는 물고기를 다시 찾아가. 그리고 내 입 안에 보물도 있대. 운이 좋으면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진짜? 알았어. 내가 그럼 바로 꺼내갈게. 하지만 내 혀를 주의해야 돼. 내가 간지럼을 많이 타서 내 혀를 건들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에이, 그건 걱정 마. 내가 조심히 꺼내갈게. 아, 그리고 보물도 내가 가져가도 되지? 가지고 가. 나는 물고기만 먹지 보물은 필요 없어. 알았어. 그럼 자, 바로 가져갈게. 으이차. 자, 여기에 혀만 안 건드리고 가져가면 된다고 했지? 자, 으이차. 오, 물고기 한 마리. 자, 바로 꺼내 가야지. 우이자. 오! 어휴, 이게 뭐야. 갑자기 나한테 물을 뱉으면 어떡해. 그러게, 내가 혀를 조심하랬잖아. 내 혀가 너무 간지럼을 많이 타서 건드는 순간 퓨욱 하고 물을 발사하게 돼. 아니,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알려줬어야지. 알았어. 혀를 조심해야 한다 이거지? 다시 으이짜 으이짜. 어? 걸렸다 걸렸다.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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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혀를 건들면 안 돼. 혀 건들면 안 되고 으이짜. 두 번째 획득. 자, 다음 조심히 으이짜. 어? 걸렸다.
좋아서 살살 빼면 돼. 여기서 우자 호 됐다. 자 다음 우자 우자 어 뭔가 걸렸다. 좋았어. 살살살살살살살 짜잔. 어 이건 튜브잖아. 고래야 너 참 이상한 것도 많이 먹는구나. 내 입속에 이런 것도 있었네. 나는 편식을 안 해서 다 잘 먹어서 그래. 어휴 고래야 그래도 잘못 먹으면 배가 아야 할 수도 있어. 다음부터는 조심히 먹어야 돼. 그렇구나 알았어. 자 다음 우짜 우짜 어휴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다는 거야? 어? 뭔가 하나 걸렸다. 자 살살살살살살살 어? 아 아쉽다. 다시 으이짜 으이짜 어? 뭔가 걸린 것 같은데? 어 좋아 이거 살살 빼볼까? 으이짜 어! 어휴 고래야 너의 물대포는 참 세구나. 내 이거 봐 옷이 다 젖었어. 히이 어떡하지.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거 꼭 보물까지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자, 과연 무슨 보물이 있을까? 으쌰, 으쌰. 어? 이번에 좀 무거운 게 걸린 것 같아. 보물 아니야? 설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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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짠! 어? 이게 뭐지? 으쌰. 어? 이건 하얀색 잠수함인데? 고래야. 넌 잠수함도 뭐니? 어? 이게 바로 보물이야. 아까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하얀색 잠수함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대. 야호 신난다. 보물을 찾았다. 우! 오늘은 도전! 고래 조심을 가지고 인형극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밌거나 흥미로운 놀이가 있으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케빈이 플레이 해줄게요. 그럼 안녕!